안녕하세요, 정동글입니다. 시작 아이템은 니달리 BF 대검으로 먹어줄게요. BF 대검을 먹었을 때 만들어줄 수 있는 아이템은 일단 첫 번째로 지크가 있고요. 연운이 나온다면 쇼진을 만들어주면서 약간 석혼 일라나 카이사 덱도 봐줄 수 있습니다. 티바락이나 거결 같은 아이템이 잘 나오면은 효유 사이펜 덱까지도 볼 수 있고요. 일단은 별 챔피언들 사주겠습니다. 지금 메타는 급브 세라핀이 가장 무난하면서 1등까지도 쉬워가지고 웬만해서는 급브 세라핀 갖고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대신에 초반에 피를 까지 않고 체력 관리하면서 덱전환 해주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별 챔피언들 잘 나오고 있으니까 별 빌드업으로 가주면 됩니다. 사일러스 나오는 거 좋습니다. 별 빌드업 하실 때 사일러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증강체, 당장은 추방자가 가장 좋을 것 같은데 후반에 조금 애매해질 수 있으니까 도둑무리로 골라주겠습니다. 전사심장은 너무 전사로 대깨로 가야 되죠. 대깨 증강체는 거르고 도둑무리 골라줍니다. 글라디까지 이성이 붙었고요. 레벨업 하면서 한 별에다가 이 난동꾼 받아줍니다. 도장 같은 경우에는 딜탱을 주시면 좋습니다. 블라디는 딜도 되고 탱도 되죠. 원래는 니달리한테 주는 게 좋지만 니달리한테 BF가 들어가 있어서 못 주고요. 그리고 지금 아이템이 AD 딜탱 쪽으로 떠가지고 니달리한테 주면서 쓰면 될 것 같아요. 당장에 만들어줄 수 있는 아이템이 거하기나 피바라기, 루난 정도가 있죠. 일단은 당장에 만들었을 때는 피바라기가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거학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그렇게 좋지는 않고요. 루나는 덱이 너무 한정돼 버리죠. 루난을 만들게 되면은 뭐 자야나 그레이브즈 이거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피바라기는 너무 범용성 있는 아이템이죠. 초반에 뭐 비치 시올 사이펜이나 뭐 그레이브즈 자야한테까지도 줄 수가 있고요. 용가리들한테 다 잘 어울리죠. 자, 이제는 5레벨에 들어갈 거 생각해주면 되는데 가장 좋은 거는 럭스를 올리면서 요술사랑 사별까지 받아주는 게 좋고요. 안 된다면은 그냥 탈리아 올려서 요술사만 받아주면 됩니다. 이번 판 뇸뇸이는 포병되네요. 이렇게 이자가 안 깨질 때는 그냥 다 사주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성이 찍혔을 때 올리면 더 셀지 이렇게 판단을 해주는 건데 지금은 이즈리얼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상점에 럭스가 나왔으니까 그냥 레벨업 하면서 세게 가주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연승 골드랑 별 보상으로 돈은 계속해서 쌓입니다. 상대가 왼쪽에 많으니까 럭스를 오른쪽에다가 둡니다. 이러면은 럭스 궁각이 좋죠. 요번에도 5렙을 찍으면서 덱이 세졌기 때문에 아이템을 한 번 더 아껴주겠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질 것 같았으면 피바라기를 바로 만들었을 거예요. 자, 5레벨을 찍었고요. 아이템을 계속 아끼다가 만약에 뭐 그레이브즈가 빨리 뜬다 이러면은 루난의 밤끝 박으면서 급브 세라핀 각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일단은 각을 계속 열어두겠습니다. 피가 1등이라서 그냥 남는 거 먹어야 됩니다. 조개보다는 장갑이 좋아요. 이러면 장갑을 먹어주고요. 아펠리오스가 3마리가 나왔고요. 일단은 별 보상으로 스카노 2성 붙는 거 좋습니다. 여기서 가장 센 아이템은 인피랑 루난인데 인피랑 루난을 당장에 만들어버리면은 후반에 힘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피는 올라프 덱이나 암살자 가는 게 아니면은 후반에 힘이 진짜 많이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템은 아마 질 것 같으면은 피바라기 정도만 만들어줄 것 같아요. 피바라기 만들어줄게요. 괜히 또 아이템 너무 아끼다가 지면은 좀 억울하죠. 그렇기 때문에 범용성 있는 아이템 최대한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첫 번째로는 당장에 센 아이템, 효율적인 아이템, 그리고 그 아이템을 후반에 쓸 수 있을지 그런 아이템을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별 보상으로는 바루스가 나왔고요. 지금 1등이 굉장히 세죠? 레벨업 하면서 럭스는 왼쪽으로 가주고요. 바루스를 올려줍니다. 자, 이러면은 우리가 최대한 세게 냈고 대치도 먹었습니다. 그래도 질 것 같았으면 라위까지도 만들었을 건데 이거는 라위 안 만들어도 이길 것 같습니다. 약간 레벨업을 해서 템각을 아낀 거죠. 이거는 만약에 5레벨이었다면 라위 만들고 어떻게든 이기려고 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긴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연승을 이어가고요. 상대는 피백 연승이 끊겼죠. 그리고 우리는 별로 계속해서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BF 대검이 나왔네요. 바루스 사주고요. 7레벨에 자이라를 올릴지 트위치를 올릴지 판단해야 되는데 자이라가 훨씬 더 좋아요. 지금 바루스에 템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죠. 그리고 방어력 깎는 수단은 트위치 반깍보다는 속삭임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자이라의 스턴도 훨씬 더 좋고요. 일단 정손은 무조건 만들어줄 것 같아요. 정손도 범용적인 아이템이죠. 누굴 주든지 다 쓸 수가 있습니다.
추방자? 아까부터 추방자가 좀 계속 나오고 있네요. 이거는 돌려주겠습니다. 등장에 도움이 되는 증강체 먹어줄게요. 딜적으로. 초월이나 천상인데 요즘 싸움은 금방 끝나는 것 같아서 천상이 나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7레벨을 그냥 바로 찍어주겠습니다. 다이라 올려서 속삭임 받아주고요. 그리고 속삭임을 올렸을 때에는 속삭임 챔피언 이렇게 서로 떨어뜨려 두셔가지고 반각을 효율적으로 묻혀주시는 게 좋습니다. 럭스는 대각선 배치해주고요. 오른쪽에 상대가 많았으니까 사일도 오른쪽으로 그냥 옮겨줍니다. 최대한 니달리랑 바루스 쪽 반각을 넣고 때려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거화까지도 그냥 만들어주겠습니다. 니달리가 때리고 있는 챔피언은 반각이 무조건 들어가 있는 게 좋아요. 지금 우리의 메인이기 때문에 사일러스가 궁극기 한 번 더 써주면서 이렇게 속삭임 묻혀주니까 딜이 훨씬 더 잘 들어가죠. 럭스 2성 붙이고요. 여기서 약간 급 세라핀의 재료인 라칸이랑 자크를 좀 사뒀습니다. 이렇게 사둔 이유는 어차피 이자 안 깨지고요. 급브가 혹시 나왔을 때 급브 쪽으로 가줄 수 있습니다. 지금 메타에 가장 좋은 건 급브이기 때문에 최대한 각을 봐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여기가 별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별덱을 못했죠. 초밥에서 아이템은 우리가 조개가 하나가 있죠. 이제는 방템을 만들어줘도 됩니다. 여기서 AP가 많았다면 용발이 더 좋았습니다. 별 보상으로는 2골드 나왔고요. 가고일 바로 만들어줍니다. 석호 보상이나 별 보상이나 빛비늘을 받으면서 4-1까지 풀연승을 하게 된다면 웬만해서는 9레벨을 볼 수 있습니다. 자이라가 하이사한테 궁 쓰는 거 좋았고요. 연장전 럭스궁 들어가면서 바루스가 마무리해줍니다. 바루스 2성까지 너무 좋습니다. 상대는 급브 세라핀 덱이고요. 니달리가 잭스궁 안 맞는 게 중요해요. 피한 거 같습니다. 좋아요. 사일러스 궁 한 번만 더. 못 쓰긴 했지만 그레이브즈 잡았으니까 이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별 보상을 받으면서 10연승 한 거는 진짜 큽니다. 9레벨을 볼 수 있어요, 이러면은. 트위치 사주고요. 8레벨에 트위치 들어가면은 될 것 같죠. 그러면서 이제는 니달리 아이템을 바루스한테 옮겨주는 게 좋습니다. 1코스트 2성으로는 웬만해서는 3스테이지 버티긴 힘들어요. 아, 니달리는 안 나왔고요. 급브 세라핀 이제는 집착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다 팔아줄게요. 레벨업 하면서 트위치 올려주겠습니다. 8레벨 찍고도 30원이 남았죠. 이런 상황일 때는 무조건 레벨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우리가 치감 아이템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저런 볼리베어 같은 거를 치감이 없으면은 기가 너무 힘들어요. 아블랑 말랑 하면은 다시 피읍을 하죠. 4스테이지에는 딜템이 아무리 잘 갖춰져 있어도 치감이 없으면은 못 이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감은 필수적으로 만들어주셔야 돼요. 자, 마지막 증강체. 우리가 9레벨을 계속 보고 있었는데 마침 용의 영혼이 나왔죠. 이러면은 안 먹을 이유가 없습니다. 5점까지 높으니까 바로 먹어주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계속 별 받아주면서 돈을 쭉 짼 다음에 그냥 9레벨에 6 용의 영혼 해주겠습니다. 자, 이러면은 5-1쯤에 9레벨 50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5-1까지 쭉 맞아도 체력이 여유가 있죠. 이제부터는 계속 맞아주겠습니다. 돈만 모아줄게요. 별 보상으로는 한 3골드 정도 나왔고요. 자, 그럼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따가 6 용의 영혼 할 때 아이템을 어떻게 줘야 될지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일단 가고일 두 개는 앞라인 테라 주면 될 것 같고요. 거학이나 정손 이런 딜템은 아우솔한테 주는 게 좋습니다. 지금 쇼진이 없어서 아우신보다는 아우솔한테 딜템을 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저 벨트는 무조건으로 치감템 만들어 줘야 됩니다. 테라 썬파 아니면은 쉬바나 모렐로. 쉬바나 모렐로가 훨씬 더 좋습니다. 뒷라인까지 묻혀줄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살살 맞아주는 거 좋아요. 나르 안 되면 스카너인데 나르 먹어줍니다. 자, 이러면은 쉬바나한테 모렐로까지 확정이 됐고요. 별 보상으로 이렇게 단품 하나 나온 거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모렐로를 다른 챔피언한테 줄 수가 있죠. 앞라인을 빠르게 묻힐 거면 사일러스가 좋고요. 뒷라인까지 묻혀줄 거면은 럭스가 좋습니다. 배치 한 번 더 봐주고요. 럭스는 오른쪽에 둡니다. 사일러스가 궁을 조금 더 빠르게 쓰기는 합니다. 브라움이랑 이다스한테 묻힐 수 있고요. 사일러스 그냥 줄게요. 럭스를 주면은 뭐 다이아까지 묻기는 했겠지만 어차피 다이아 못 잡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에 리로를 돌릴 때 1순위 용가리는 테라, 쉬바나, 아우솔입니다.
요 세 마리는 무조건 찾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뭐 시오유나 아오신 요런 애들 찾아주면 되고요. 일단 대천사가 나왔으니까 이거는 돈 아끼면서 그냥 받아줄게요. 브레벨 찍어주고요. 시오유 그냥 필드 다 팔아줍니다. 자, 스웨이는 테라가 나오기 전에 쓸 수 있고요. 시오유 이성작은 하지 않습니다. 시바나 아우솔 나온 거 좋아요. 6 요괴영호는 완성이 됐고요. 시바나한테 모렐로, 아우솔한테 대천사 거학, 그리고 모든 방템은 일단은 스웨인 줍니다. 조금 더 돌려보겠습니다. 아오신 아이펜 스웨인 일단은 붙일게요. 테라가 한 마리도 안 나왔으니까. 그리고 아이템 처리를 도장을 일단은 시오유한테 주고요. 성배를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정소는 아우솔 주고요. 피바라기는 일단은 스웨인 줍니다. 스웨인이 얼마나 버텨주는지 한번 볼게요. 아이고, 스웨인이 너무 빨리 녹아버리기 때문에 이거 그냥 테라 1성만 나오더라도 갈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쌩쌩이 사주면서 돌려줍니다. 시오유 붙여줄게요. 그냥 스웨인 팔아주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사이펜 아니면 쌩쌩이 올려주는 건데 그냥 이거 쌩쌩이 올려줄게요. 쌩쌩이한테 잠깐만 가고일 주고요. 피바라기는 쉬바나한테 주겠습니다. 자, 상대 뭉쳐있으면은 아웃솔 딜 잘 들어가고요. 쉬바나 잘 떨어집니다. 아오신이 마무리 해주고요. 이제는 우리 진짜 테라 한 마리만 찾아주면 돼요. 용의 영혼을 하실 때에는 테라 거석 받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돌려줄게요. 테라 나왔고요. 쌩쌩이 버려줍니다. 자, 요러면은 조합은 완성이 됐습니다. 과고율 두 개 주고요. 배치만 이제 왼쪽 오른쪽으로 옮겨주면 됩니다. 자, 용의 영혼을 하실 때에 가장 좋은 덱 구성이 완성이 됐습니다. 용 중에도 밸류가 가장 높은 용들이죠. 자, 이제 저런 볼리베어는 그냥 쉽게 이깁니다. 시간 묻히면은 피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조금만 버텨주면은 12초 되면은 아우솔 세지죠. 아우신 궁극기 들어가고요. 이 상태로 아우솔이나 테라 이성작 되면은 무조건 1등입니다. 이러면은 복원밖에 없죠. 복원을 쉬바나 아니면 아우신한테 주면 되는데 일단은 10원까지만 돌려줍니다. 테라 페어 나왔고요. 한 번만 더 이러면 이기고 10원 이제 받아주겠습니다. 그리고 보관 같은 경우에는 덱 상성에 따라서 시바나한테 좋을 수도 있고 아오신한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웬만해서는 시바나가 좋은데 상대가 엄청 단단한 탱커가 있으면은 아오신한테 보관 줘서 녹이는 게 좋습니다. 일단 시바나 떨어지고요. 아오신이 거의 궁극기 쓰기도 전에 마무리가 되기는 해요. 아우솔 나왔구요. 요러면은 여기까지 해줍니다. 상대가 다이아 1성이죠. 복원을 아껴도 이길 것 같습니다. 자, 보내주구요. 아이템은 수호자의 맹세가 나왔습니다. 자, 리롤 돌려줄게요. 아오신까지 페어가 잡혔고요. 마지막 한 번. 이번 판 빛비늘 아이템이 드레이븐의 도끼였죠. 진짜 필요가 없는 템입니다. 수맹 주고요. 복원을 아오신한테 줍니다. 상대는 9레벨 자야덱이긴 한데 아야 템이 구인수 구인수긴 해요. 쉬바나가 스턴 먹여주고요. 아우솔이랑 같이 딜을 해줍니다. 마무리는 아오신이 해주고요. 자, 이거는 이성작이 안되더라도 1등을 할 덱파워가 나옵니다. 지금 아오신 찍혔고요. 이러면은 저 복원성배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이성 자체로도 딜이 되기 때문에 이거 그냥 제조합기로 복원성배 갈아버리겠습니다. 무슨 템이 나오든 저거보단 좋을 것 같아요. 쇼진 좋습니다. 그리고 럭스궁은 이런 식으로 아오신 혼자서 맞아줍니다.
집 하나 떨어지고 아우신 궁극기 빠르게 들어가고요. 이러면 메인 캐리가 아우신으로 바뀌었죠. 페라 붙었고요. 질 수가 없습니다. 용가리 한 마리 빼도 이길 것 같아요. 상대가 GG 치네요. GG. 지금까지 용의 영혼 운영 방법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